어린이날이라는 게그 아이에게 입장에서는 또 대단한 추억이 될수 있죠. 예. 요즘 아이들이 원체 애들이 똘똘하고 그래가지고 의사표시도 확실하고 필요한 거 정확하게 얘기하고 뭐 그런 거죠. 예. 자, 거기 541페이지에 있는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 있죠. 예, 용어는 기본적으로 별표는 하셔야 돼요. 예, 이 용어는 항상 읽으시면서 이게 숙지가 될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뒤에 부록에도 있거든요. 예, 부록에 감정평가 규칙을 집어넣은 이유가 매년 여기서 한두 문제는 출제가 돼요. 예, 그래서 용어에 대한 것부터, 이걸 앞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다 해보신 거예요.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 가치, 기준 시점, 가치 형성 요인,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감가 수정,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의수급권 있죠. 예. 여기에 기초해서 인용을 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 규칙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543페이지에 가면 물건별 감정평가라고 있죠. 걔도 별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감정평가 규칙 안에서 얘를 또 이제 출제하는데, 이것도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예, 우리가 일단 묶어보시게 되면, 예,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도 해드린 것 같은데, 여기 선원 아시죠? 배 타는 사람. 그죠? 예. 여기에 요 선이 뭐냐면 이게 선박이에요. 그리고 여기 소가 뭐냐면 이게 소경목님이에요. 지름이 작은 묘목이 있죠. 지름이 한 3cm에서 6cm 정도네요. 얘들은 심을 때 비용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법으로 써요. 그래서 여기 원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원가법이에요. 그러니까 선박 원가법으로 구하고 소경목님 원가법으로 구하고 건물, 항공기, 건설기계 다 원가법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가법에 대한 거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그다음에 요렇게 해서 숫자 돌림 들어간 형제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광 있죠? 얘가 광업재단. 얘가 공장재단, 얘가 영업권, 얘가 저작권. 얘들은 전부 수익환원법으로 구하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수익환원법으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흩어져 있는 애들을 묶어주는 거예요. 틀림없이 얘네가 이 시험으로 나올 거라고요. 박스로 주고 얘네 항목을 집어넣고 다음 중에서 수익환원법으로 구하는 애들이 있죠. 예, 고르시오. 원가법으로 구한 애들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이 저가 뭐냐면 이게 자예요. 자동차.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저거 과거에 동거했다 뭐 이렇게 이제 문장을 만든 건데 자동차 거래사례비교법. 여기 과 있죠? 과가 과수원이에요. 그 다음에 동이 뭐냐면 동산이에요. 얘들 전부 다 거래사례비교법이에요. 무슨 법으로? 거래사례비교법. 이렇게. 그 다음에 임대료 아시죠? 예. 임대료는요, 성이 같아요.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해드리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은 당연히 원가법으로 구하고요.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구해요.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얘네를 일괄해서 구하죠. 네? 묶어서. 묶어서 할 때는 거래사례비교 없어요. 일괄해서 할 때는. 그럼 왜 거래사례비교 구하냐면 요렇게 토지하고 건물이 결합돼 있을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사례는 구하기 힘들어요. 대부분 같이 거래가 되죠.
그래서 일괄해서 거래가 된 거는 다 무슨 법으로? 거래사례비법으로 구한다는 거. 예, 그 정도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은 이 물권별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오면 풀수 있나요? 이거 어렵지 않게 줘요. 어렵지 않게. 이걸 또뭐 틀린다는 것도 그것도 참 이상한 거고. 이거는 선방식이 아니잖아요. 계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제목만 구별해도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따가 오후에 저기 기출문제 하게 될 때, 그때 한번 쭉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냥 이거 틀리면, 그죠? 그냥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63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고 있죠? 그죠? 예. 요거 조금 해드리고 보내드릴 거예요. 그죠? 아들에게 카톡을 보내주세요. 곧 출발한단다. 이렇게. 여기서는요,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우리가 추후로 하셔도 되고,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토지가 있으면요, 얘는 표준지 공시지가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 있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하는데, 표준지 공시가는 개별 공시가를 구할 때 기준이 되는 게 표준지 공시가예요. 자,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전 국토상으로 보게 되면 수천만 필지의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일일이 다 평가하기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 평가사들은 전국에 50만 필지 있죠. 이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표준지가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하는 토지예요. 그래서 개를 구한 다음에 개를 기초로 그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개별 토지들이 있죠. 예, 그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게 표준지라고 보시면 돼요. 표준지. 그 다음에 주택을 보게 되면요. 단독주택이 있고요. 공동주택으로 나눠지는데, 단독주택을 보면 여기도 표준주택이 있고요. 개별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표준주택이라는 거는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무슨 주택이다? 그게 표준주택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정부가 과세하죠? 예, 과세를 하게 되면 얘들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들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공동주택 있죠? 자, 여기 보면 얘네는 표준지 개별, 표준지 개별 이렇게 나는데 얘는 전수조사예요. 이게 시험에 가끔씩 쓰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동주택 아시죠? 아파트 연립 다세, 걔들은 한 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다고요. 구조나 이런 게.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여기만. 그런데 공동주택을 표준과 개별로 구분해서 우리가 산정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출제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도 이원화되어 있어요. 토지는 감정평가업자들이 산정하고요. 이거는 감정원에서 산정해요. 원래는 이게 평가업자들이 다 했었는데, 감정원이 법을 시행령 바꿔서 자기들이 가져가 버린 거죠. 이제 여기 보시면, 예, 공시 기준일은요, 여기 이 가격 공시도에서 하나의 기준 시점인 거예요. 이거는 다 똑같아요. 이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얘네 결정 공시 주체 있죠.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게 국시국이라고 해놨죠. 이 국이 국장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예, 그리고 여기 시 있죠. 이건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여기 보시면 개 들어간 애들 있죠. 개만 시예요. 요게 시험에 인용을 해줘요. 이거를 여러분들 정책론에서도 물어봐요. 예, 부동산 이 가격공시화라는 법률에 의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별 공시가를 산정해서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 들어간 애들만. 그러면 우리가 얘네 뭐 할 수 있냐면 이의신청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누구에게 하냐면 얘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뭐가 되겠어요? 국시국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의신청 기간이 있죠. 이것도 다 출제하는 거예요. 기간이, 자, 여기 보시면 결정 공시일부터 며칠 이내, 예,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의신청을 받은 이 결정 공시주체들이 있죠. 걔네들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있죠. 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는 며칠이라는 거예요. 30일이에요. 이것도 60일이라고 출제한 적도 있고요. 예, 이거를 섞어서 주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건. 예, 그리고 이제 표준지 공시가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정리해야 될 거는 565페이지 가시면 거기 상단에 표준지 공시가의 조사평가 기준이라고 있죠. 예.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왔던 거는요. 양가로 입원해 보면 실제 용도 기준 평가 있죠. 예. 거기 보면은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요. 공시 기준일 현재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 기준일이니까 며칠이겠어요? 1월 1일. 그게 여러분 시험에는 뭐라고 줬냐면 이렇게 준 거예요. 현장 조사 당시의 이용 상황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시 기준일 현재 이용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나지 상정 평가라고 해놨죠. 예, 우리가 앞에서 표준지 평가는요 나지 상정 평가예요.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상에서 자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할 때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으면 그 가치를 반영해서 평가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단을 내려가면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이 있죠. 예, 걔들도 기억은 해 주셔야 돼요. 기억을 할 때 뒤로 넘어가시면 양가로 6번에 지세라고 있죠. 지세. 그게 표준주택 공시사항하고 차이점이에요. 지세가 들어가는 건 표준지만 들어가요. 토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거기 보면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이 있죠. 예, 이 효력에 대해서 시험에 인용이 됐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양가로 4번에 가면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있죠. 예, 그 기준으로 삼는 거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지가 있을 때요. 여기 얘가 일단의 지역이 있을 때 얘가 표준지로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가 정해졌죠. 그러면 이걸 개별 공시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개별 공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따로 또 산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를 곧 개별 공시가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게 그 567페이지로 가시면요. 거기 개별 공시가가 있고 거기 2번을 보시게 되면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가 불필요한 경우 있죠. 찾으셨나요? 567페이지. 거기 보면 양가로 1번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있죠. 당해 토지의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그 양가 위에 5번에 개별 공시가 공시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가 있죠. 거기 보시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있죠. 그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에 사유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며칠 날? 7월 1일 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개별 공시가 있죠. 예. 예, 결정 공시일이 며칠이냐면 5월 31일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인청이 들어가면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이라고요. 예, 그러면 며칠을 기준으로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다시 결정 공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여기 있는 요 개별 주택 있죠? 개별 주택 가격의 결정 공시일이 4월 30일이에요. 3월 30일은 얘는 이인청이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루어지겠죠. 그럼 얘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요게 바뀌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요게. 그래서 두 개의 결정 공시일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토지가격 비준표라고 해놨죠. 이 토지가격 비준표는 얘를 기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표준 공시가를. 얘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만들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가 산정할 때 격차를 보정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산정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요. 옆에 가면은 표준 주택 가격의 조사 산정 기준이라고 있죠. 네, 거기 가면은 이 동그라미 3번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해놨죠. 표준 주택의 전세권 또는 그 밖의 단독 주택의 그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로 보고 평가해야 된다고 해놨죠. 그거는 얘도 똑같아요. 공동주택도. 여기 있는 이 표준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전세권 등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이 있죠. 네. 예, 이게 표준지 공시사항하고 거의 유사해요. 근데 지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뒤로 쭉 넘어가셔가지고 570페이지 맨 하단에 가면 개별주택 가격 공시 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옆 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굵은 글씨로 해놨죠. 네.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사이에 사유가 발생한 해는 그해 6월 1일자로 하라고. 네. 그거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은요. 거기 뒤로 572페이지 가시면 거기 해놨어요. 공동주택 가격의 조사 산정 기준이 있죠. 거기 하면 양가로 3번에 굵은 글씨로 해놨죠. 공동주택에도 전세권, 그 밖에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으면 없는 거로 보고해야 된다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맨 끝에 5번에 가면 공동주택 가격 공시의 효력이라고 해놨죠. 예. 아까 얘기가 똑같아요. 여기서 주택 있잖아요. 주택에 대해서 과세할 때 있죠. 과세할 때는 얘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얘가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과세 등의 업무에 관련해서 주택가격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신청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가시면 비주거용 부동산이라고 있죠. 예, 걔는 따로 뭐 특히 하실 거는 없어요. 왜 없다고 그러냐면 거기 보면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이냐면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이 있고요.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이 있고요.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이 있어요. 이게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애들 있죠. 얘들 하기로 할 때 얘기인데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개 들어간 애들 있죠. 얘만 시예요. 나머지는 다 국장이에요. 이 신청 기간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아직 시험상에서는 인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활용할 수 있겠죠. 전혀 안 보면 당황할 거 아니에요. 이거 바꿔갖고 여기는 국장 이렇게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건으로 보시면 돼요. 공시사항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B자가 들어가느냐 아니냐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까지 정리를 해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약집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한번 요약집을 하게 되면요. 나가는 속도가 조금은 더 빨라질 수 있죠. 불필요한 것도 뺐으니까. 쭉쭉쭉 가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를 놓고 비교하면서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예. 그리고 오해하는 저기 뭐죠? 이 기출에 대한 것도 예, 좀 더 쭉 가져야 돼요. 쭉 가서. 투자는 넘어 뭐 이렇게 쭉 갈 수 있도록 그죠?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제는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온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 박찬이 여기 요즘 이 바닥에 들어온 거 후회하지는 않나?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7월 달 되면 또 이제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뭐든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렇게 국가고시에 도전할 만한 기회라든가 어떤 그런 각오가 생기기가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예,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시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그게 아주 좋은, 그죠?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죠? 예. 자,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